21년 요리 인생의 모든 걸 여기에 쏟아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후반전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은요, 럭셔리하고 그리고 독특한 재료들을 믹스한 요리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대표 최현석, 네. 이원일, 그리고 홍콩 대표 데빈, 그리고 가이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석 셰프,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설렙니다.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네. 마지막 기회예요. 3번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걸 쏟아서, 21년 요리 인생에 모든 걸 여기에 쏟아보겠습니다, 한번. 아, 자격증 내놓는 건가요? 아, 그럴까요? 아, 자격증 내놓는 건가요? 아, 그럴까요? 아, 만약에 이거... 지게 되면 자격증 반납하나요? 이건 네? 무리수인데요. 만약에 지게 되면 자격증 반납하나요? 자격증 반납하나요? 네,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아, 최영 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세 번째 어떤 대결에 나선다면, 네. 이현우 셰프는 이제 지금 첫 출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첫 출전입니다. 홍콩에 와서. 부탁드리겠어요. 네, 오늘 첫 출전인데요. 제가 최현석 셰프님 보조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옆에서 이렇게 땀 흘리시는 것까지 주워 담아가지고 그릇에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맞서 싸우는 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데빌과 그리고 가이조가 지금 결성이 됐는데요. 지금 소감이 어떤지 대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Well, I'm worried about the process. Of course, as Devil said, it's a very short time. But I'm interested to see the result. I just went inside the kitchen and it seems like using a very interesting combination. So I'm really interested to see what we can both do with these very life and death ingredients. 네네. 재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쿠가 대표 그럼 최현석 이원일 셰프는 어떤 재료를 선택하셨죠? 오늘 저희가 선택한 재료는 돼지 골과 트러플입니다. 아, 일단 럭셔리한 쪽은 트러플이고 그리고 독특한 쪽에서는 돼지 뇌 골입니다. 아, 그럼 어떤 요리 만드실 거죠? 그걸 튀길 겁니다. 튀김 요리 두 피스가 나가는데 씹는 식감은 두부처럼의 식감의 두부튀김 같은데 하나는 골, 하나는 또 다른 재료를 튀겨서 송로버섯 위에 곁들여가지고 한국적인 그런 소스를 전혀 다른 식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맞서 싸우는 우리 저 홍콩 대표팀은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We decided to use the pig's blood and the black truffle. 아, 돼지 피하고 네. 송로버섯 트러플. 我哋會好似一個外國嘅甜品咧，我哋將佢變成一個雪糕咁樣啦。 아예 아, 또 우리 데빌이 또 디저트 전문이거든요.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지. 돼지피로 아이스크림. 지금부터 요리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요리 대결. 쿡. 자, 저는 그릇부터 냉동칸에 넣겠습니다. 적절하게 믹스를 해야 됩니다.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 그 상반된 그런 느낌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한국팀 골을 선택했어요. 네네. 홍콩팀은 피를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골피 싸움이죠. 네네. 자, 골이냐 피냐. 네. 네. 자, 저게 피죠? 아니요, 저거는 지금 익힌 비트예요, 비트. 비트? 아, 익힌 비트. 아, 그럼 제가 잘못 봤군요. 얼핏 보면 핍니다. 네네네, 손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게 보니까 익혀놓은 비트예요. 네. 아. 네. 조리가 된 비트. 네네. 어? 조리가 됐다고요? 네, 저게 스판에서 팔더라고요. 아, 예. 저거를 돼지 피라고 속이진 않겠죠? 네, 아닐 겁니다. 아닐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이원 셰프가 아주 다부지게. 저는 말이죠, 오늘 이 승부의 그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원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막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막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투지가 강하고 말이죠. 그렇죠. 심적인 플레이라는 사람. 가끔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에게서 이 승리의 실타래가 풀리는.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그늘이 되겠다는 네. 그런 이원일 셰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이원희 셰프는 그 간장 소스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밑발에 뭘 묻히는 거죠? 저거 뭐죠? 저는 지금 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돼지에. 아, 옷을 입히네요. 저걸 이제 튀길 모양이죠? 네, 튀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지금 말이죠. 데빌이 이제 돼지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안에 뭐 이제 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저 국물이 뭐였죠? I saw him put some chocolate in there. 아, 초콜릿? Yeah, milk. 아, 우유. 우유와 초콜릿이 들어간. I guess from he said, I think that's the ice cream base. 아이스크림 베이스. Yeah. 아이스크림 베이스입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네, 네. 아이스크림에 돼지피가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말이죠. 아, 셰프님, 요거 간 한번 봐주세요. 아, 요리하면서 대화가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쩝쩝하면 조금 더 달게? 조금 더 새콤하고 조금 더 새콤하게? 양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양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요? 어. 네. 됐습니다. 오케이. 걸로 갈게요. 비트를 잘라서 진공 팩에 집어넣어요 다시요. 아 지금 어떤 저 기계에 집어넣는 건데 네, 고기를 제거하고 비닐 팩스에 담근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름. 아니 비리 변주 먹어봐봐. 괜찮아? 초콜릿이 만든 나오고 아, 이게 저 데빌이 말이죠. 디저트에만서만큼은 또 아주 명성이 자자한 분인데요. 자, 뒤에 지나가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네. 장비인데요? 아 저거 뭐 칵테일인가요? 아니요. 일단 질소 가스를 집어넣어서 네. 그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죠? 그 우리가 들었던 분자 요리 뭐 그런 네네. 건가요? 네. 일종의 하나예요. 저거. 아 분자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최연서. 와우. 자, 막 고기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맛은 괜찮은 모양이고요. 뭐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뭐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아 지금 저 데빌스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아 저거 뭐 어떤 사냥입니까? 스모크 스타 Now this is that's liquid nitrogen. So he's making ice cream in seconds. 왜냐면 저기 보통 아이스크림의 과정은 몇 시간에 걸쳐서 얼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이트로젠을 쓰면은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아, 급성 냉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고르마, 고르마 농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케이. 채, 채, 채. 네? 채. 팬이요? 채, 채. 채요? 네, 내가,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조금만 와봐. 땡큐. 자, 8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지금, 가이가 보통 저 뭐 하는 거 중이죠? 저 가이가 하는 거? 계란인가요? I think it's egg. I think it's egg. 네, 가이가 I think it's egg. 계란 같아요. 이거 먹었다며. 가다. 매워라. 아, 신공포장에서 몰래 나왔습니다. 아까 기계에 넣어서 진공으로, 아, 저게 좀, 그럼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넣어요, 더 넣으면. 아? 넣어요, 더. 자, 지금 저, 가이가 하던 작업을 지금 네비를 이어받아서 저게 호흡 아니겠습니까? 컨비네이션. 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 홍콩팀에서는 지금 기계 하나가 뭐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전 뭐 이렇게 막 섞고 있는데요, 기계 혼자? 반죽기예요, 반죽기. 저런 기계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할 수만 있다면. 간장 드레싱을 그냥 뿌리면은 맛있긴 한데 재미가 없으니까 분자율을 바뀌어야 돼. 분말로 만들까봐. 자, 지금 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요리가 나올지 지금 한 6분 30초가량 남아있는데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네. 한번만 으깨줘. 네네. 블렌더 더 안 쓸게요. 남은 시간 이제 5분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5분 20여 초 남아있습니다. 기름 안 올랐어, 큰일 났어. 네? 기름 안 올랐어, 큰일 났어. 네? 그 기름 제거. 네? 그 기름 제거. 됐어? 전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 덮어놓고. 물. 물. 빨리. 네, 아, 불 빨리 찾고 있습니다. 물 찾고 있습니다. 여기요. 자, 이원일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이원일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 물 끊어갔어요. 지금 반죽을 만드시고. 아, 반죽. 튀기기 위해서. 저희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뿌려야 돼, 계속. 아니야. 주르륵 부어야 돼, 주르륵. 주르륵. 자, 아, 튀김입니다. 자, 뭘 튀기고 있는데. 자, 좋은 기술 들어갑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눈꽃처럼 튀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모아야 돼. 가지. 밀가루 반죽을 묽게 해서요. 저걸 튀겨 내면 과자처럼 부드러지는 게 나아요. 네. 그거를 지금 만들어 내려고. 그래서 이제 튀김을 집어넣고 올리면 그게 동그랗게 같이 입혀지죠. 다 담그고 제가 넣어 드릴게요. 제가 두 피스. 네. 세 피스. 아, 좋아. 하나씩 좋아. 좋네요. 20초를 남겨놓고 홍콩팀에서 이제 플레이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팀 플레이팅 시작합니다. 네, 아까 그 익힌 비트 있잖아요. 네. 진공팩 해가지고 익힌 비트예요. 식초를 집어넣어가지고. 아, 저희가 한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술을 지금 저희가 처음 봤고요. 네.
아이스크림 맛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인가요? 초콜릿인가요?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약간 돼지 피하고 초콜릿하고. 네네. 야, 돼지 피와 아이스크림이 조화가 돼서 어떤 맛이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저게 좀 계란처럼, 모양을 계란처럼 만들어냈습니다. 담아내네요, 어머니. 네. 저게 비트와 또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지. 네. 지금 시간상으로, 속도상으로는 홍콩김이 조금 빨라 보이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3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3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분 남았어. 그럼. 자, 우리 팀이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자, 이제 스탑. 플레이팅 우리도 이제 시작합니다. 네, 마이크로 저기 뒤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저기에 그 송로버섯을 올리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위에요. 돼지피 아이스크림. 아, 그래요? 네, 아, 송로버섯을 저렇게 사용하는군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네. 자, 블랙 트러플을 지금 데코레이션에 이용을 하고 있는 홍콩 팀이고요. 자, 우리 2분 때부터 한번 좀 바짝 조여보자고요. 네, 네. 아까 조이죠? 네, 아까 저 가이가 굉장히 제 얘기에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약점이군요. Yeah, very good. Especially you guys are saying three minutes. 자, 이제 다음 시간이 2분입니다. 2 minutes left. Hey guy, 2 minutes left. 2 minutes left. Hey guy. Hey, it's unfair. Oh, okay. Yeah, yeah. Okay. 최현석과 이원희, 이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땀 기술 들어가고 있는 최현석. 몇 시야? 아, 본인의 장기인 플레이팅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희라, 트러플 뿌려드릴까요? 여기다 뿌려줘, 트러플. 몇 분 남았어? 지금 50초 남았습니다. 50초? 네. 가자. 자, 남은 시간이 45초입니다. 45초. 40초, 39초 해도 되겠어. 자, 37초. 남은 시간은 이제 30여 초입니다. 30세컨드. 아, 한국 사람들밖에 안 남았지.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어낸 그 뇌하고 포화그램 위에 트러플을 갈아서 보겠습니다. 20초를 남기도 그렇게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요. 네. 자, 신중하게. 어차피 짱구띠 먼저 끝났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끝났습니다. 예, 2초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래도 설레지 않아? 좀 대전이긴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잖아. 막내인 저도 꼭 1승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맛이다. 因为一般猪，我油和猪脑，我哋一般觉得佢系腥嘅，但系食起上嚟又唔腥。啊，真系好食！啊， 본전 요리 이거 굉장히 잘해야다. 막 커피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본맹하는 거라서 입자를 바꿀 수 있어요. 입자를. 입자. 아, 중간에 그 뭐지? 그 진공을 해가지고 그걸 익히는 거라서 또. 아니, 그건 익혀져 있는 거고요. 원래. 네. 네, 뭐 식초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진공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약간 웜하면 그 맛이 스며들어가요. 안 좋아. 비트는 원래 디저트 잘 안 먹는데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먹는데 지금 왜냐면 아이스크림만 그냥 안 치기에는 역시 씹힌 맛이 없어요. 아, 근데 같은 색깔 찾다 보니까 비트를 찾은 거예요. 같은 색깔. 네,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뷰 끝이 났습니다. 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 싱콜라. 싱콜라. 예, 싱콜라. 아, 멋있다. 첫 번째 대결과 마찬가지로 후반전 대결도 정말 손에 땀을 지는 그런 아주 명승부였는데요. 어떻게 저 우리 천우 셰프는 전반전보다 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전반전도 괜찮은데 후반전은 나름대로 더 좋았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이스크림 텍스처인데 그게 간장이거든요. 맛있는 게 아이스크림 텍스처예요. 네. 가루가. 근데 저는 한식을 잘하니까 제가 만드는 간장 소스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아, 그 소스를 먼저 만들고 네. 그걸 아이스크림처럼 최현석 셰프가 만든 거군요. 네네네. 아, 이런 또 궁합이 있을 수가. 최현님 네? 그동안 그 보여줬던 요리 중에 지금 본자 요리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 아닙니까? 원 없이 이제 방송에서 원 없이 원풀이 한번 했습니다. 네네. 아,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는 뭐 농담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면 자격증을 예, 뭐 반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어떻게 자격증을 걸 만큼 좀 뭐 자신 있는 요리가 나왔습니까? 물론 저는 자격증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자격증 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자격증 또 따면 되지. 시험 한 거 있거든요. 아, 맞서 싸웠던 우리 홍콩의 데빌과 가이. 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네. 끝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其實我都唔係好滿意噶啦，即係有時間個問題啦。就咁，另外都諗過佢會溶嘅關係咧，我哋將啲黑粉就擺喺面頭咧，就愛嚟做個即係令到佢個樣靚啲，就冇咁容易可以即係睇到話個底度。아, 나름대로 데뷔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확확한 색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닐 수도 있고 갑니다. 비길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5대 0 승부입니다. 과연 후반전 대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홍콩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홍콩일까요?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5대 0으로 이긴 승자는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나라입니다. Okay. Oh, I'm very curious about this one. The second dish, they taste beautiful. Was very crispy, warm inside. The texture was right. 即係好似嗱，我哋亞洲人咁樣去桑拿，咁就係跳落啲暖水池度，又跳落啲熱水池嗰度。 The iced emulsion under which basically melted along when you eat it, and it sort of softened up everything. That was very, very well done, very clever. The balance was beautiful. As soon as I took my first bite, I thought this was a winning dish. It can be a winning dish, and probably can be the best dish of the evening. But you have to work on that. It was very creative. The mind was sort of set to have a sweet experience, and it was actually a very savory experience. Very, very salty and strong, so the expensive ingredients like the black truffles, you couldn't taste at all. Actually, this one, it's not clear who did what, actually. But I thought the more sophisticated one was.